달스네 라이브! 프리미어리가 드디어 재개합니다. 이제 하루 정도 남았네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두 경기로 이제 프리미어리 재개를 좀 알리는데요. 새벽 2시에는 아스톤빌라하고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경기를 갖게 되고요. 그거 끝나고 4시 15분에는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날의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왜 주중 경기 두 경기만 가져요? 나머지 팀들은 언제예요? 다 주말에 이제 나머지 팀들은 주말부터 프리미어리 재개를 알리게 되는데 왜 그러면 이 두 경기를 먼저 하느냐? 이 두 경기는요, 수년됐던 경기예요, 수년됐던 거. 그러니까 좀 미뤄졌던 경기를 먼저 치르고 나머지 이제 팀들이 주말부터 짱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지금 이제 프리미어리그 못 치른 경기가 92경기인데요. 이 두 경기 치르면 90경기 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팀당 9경기씩 라운드 맞춰서 딱딱딱 끝나면 땅 끝나는 그런 이제 체계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거 들고 맨날 얘기하는 게 뒤에 이게 뭐냐고 얘기하는데 이면지입니다. 이 베텐 이면지고요. 좀 아끼려고 맨날 훔쳐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두 경기 중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맨시티하고 아스날 경기가 되겠죠. 맨시티는 현재 2위고요. 아스날은 조금 처져 있습니다. 9위입니다. 맨시티는 1위 리버풀하고 현재 승점 25점 차니까 현실적으로 좀 우승은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도 그 맨시티가 최근에 두 시즌 동안 우승한 팀인데 무력하게 이렇게 시즌 마무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끝까지 좀 싸워야 될 것 같고 또 상대해야 되는 아스널이 굉장히 큰 팀이니까 끝까지 한번 좀 싸워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맨시티가 이날 경기에서 아스날에게 지면요 리버풀이 재개하는 첫 경기에서 이기면 그냥 우승 확정입니다. 네.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약간 디펜딩 챔피언인 맨시티로서는 너무 약간 그 입장에서 약간 허무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참고로 리버풀의 재개 첫 경기는 뭐냐? 아, 이게 또 되게 운명적인 대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니까 월요일 새벽 3시에 머지사이드 더비 에버튼과 경기를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거를 맨시티 입장에서는 또 바라지 않겠죠. 자, 아스날은 현재 9위입니다. 순위는 좀 처져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날 경기에서 이겨서 승점 3점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5위 맨유와 경기 수준이 이제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승점이 2점 차로 줄어들기 때문에 아스날도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맨시티로서도 아스날로서도 이 경기는 정말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상황이나 뭐 그동안 역대 전적 뭐 이런 걸 다 따져보면 맨시티가 좀 유리한 거는 좀 객관적인 좀 사실 같습니다. 일단 부상자들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사네 같은 경우는 뭐 부상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한 경기도 못 뛰었는데 지금 돌아와 있고 그다음에 라포르트 왼발잡이 센터백 그다음에 케빈 데브라이너 이런 선수들도 이제 다 돌아왔죠. 그러니까 지금 맨시티는 이제 부상자 없음 이렇게 됩니다. 아스날은 반면에 지금 체인버스는 올 시즌 좀 뛰기가 어렵습니다. 8월 정도 복귀 예정이니까 올 시즌 이제 끝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루카스 토레이라 같은 경우도 발목을 좀 낫긴 했는데 아직까지 풀핏은 아니라고 보니까 조금 더 좀 이 경기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티어니 같은 선수도 돌아왔으니까 아스날도 좀 힘이 있지만 그래도 돌아온 선수들의 폭을 보면 역시 이것도 약간 맨시티 쪽으로 가 있다는 거고요. 맞대결 전적을 보면 이거는 더 맨시티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맨시티가 최근 아스날과의 맞대결 공식 경기 모든 대회 합쳐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최근 6경기 모두 이겼습니다. 6연승입니다. 6연승. 프리미어리그만 따져도 최근 맞대결 5연승입니다. 이 아스날 입장에서 보자면 아스날이 특정 팀에게 리그 기준 6연패 이상을 허용한 거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없습니다. 그냥 잉글랜드 일부 리그 역사 전체를 따져봐도 1974년부터 77년까지 입스위치 타운에게 당했던 리그 7연패가 마지막일 정도로 지금 유독 굉장히 맨시티를 만나면 좀 어려워하고 있고요. 지난 연말에도 홈에서 아스날이 맨시티 만났는데 이거 진짜 0-3으로 크게 졌잖아요. 물론 이때 감독은 룽벨이 대행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막 최근에 만나면 좀 어려웠었다. 참고로 이 아스날이 맨시티와의 그 맞대결 공식 경기에서 이긴 것은요 마지막은 3년 전입니다. 2017년 4월에 FA컵에서 연장전 가서 2-1로 그때 골을 넣었던 게 알렉 산체스니까 진짜 좀 아스날 입장에서 예전이죠. 자 이런 게 있고 또 마지막 또 어떤 것도 있느냐. 과르디올라 감독이 또 아스날이 강해요. 네. 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공식 경기에서 이 아스날 상대로 해가지고 홈에서 치러졌을 때 홈에서 이번 홈 경기니까 7번 싸웠는데 6승 1무 무패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라든지 그동안 흔적을 본다든지 아니면 부상자의 회복을 놓고 보더라도 이런 이제 맨시티가 조금 유리한 게 사실이죠. 근데 이렇게 끝나면 또 이제
승부 예측이나 전망이 좀 이렇게 약간 좀 밋밋할 수 있잖아요. 뭐가 있냐? 아르테타라고 하는 존재가 있죠. 아스날에. 아르테타는 누구예요? 예! 지난 연말에 아스날 오기 전까지 바로 과르디올라 감독과 함께 메인트를 이끌었던 코치였습니다. 거기서 뭐였죠? 두뇌, 예, 전술 뭐 이런 걸 이제 짰던 사람 아닙니까? 지략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팀도 잘하는 데다가 과르디올라 감독의 머릿속에 어떤 전술이 짜여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뭐 몇 년 전,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팀을 이끌었으니까, 또 그 감독 아래에 있었으니까. 이거를 지금 영국 현지에서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나 흐름은 살짝 맨시티 쪽으로 가 있지만 아르테타 감독 때문에 이거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실제 제가 이게 맨체스터 지역지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번 경기 앞두고 요런 분석을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끄는 맨시티의 경기 장면, 또 하나는 아르테타 감독이 이끄는 아스날의 올 시즌 경기 장면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실제로 이런 공통점이에요. 두 감독 다 한쪽에서 이렇게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한쪽에서 볼을 좁게 오밀조밀하게 서가지고 거기서 짧은 패스를 막 연결하다가 어떻게 해요? 반대쪽으로 빵 뿌려주죠. 네. 그러면 이쪽으로 다 모아서 플레이를 했었기 때문에 이쪽은 어때요? 밀도가, 수비 밀도가 떨어져 있죠. 그런데 누구 한 명은 넓게 벌려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다 몰려있다가 볼을 이쪽으로 딱 전환시켜주면 이쪽에는 수비 밀도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 선수는 1대1 상황.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대1 치면서 들어가서 컷백한다든지 45도 각도로 들어가서 슈팅을 때린다든지 연결하는 이런 걸 말씀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이게 똑같다라고 하는 그 바로 분석 자료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도, 아르테타 감독이 아스날도 똑같은 형태를 쓰고 있다. 실제로 이거 말고도 뭐 빌드업 형태라든지 아니면 좌우로 계속 전환해서 상대를 흔드는 스윙 작업이라든지 실제 과르디올라 감독과 아르테타 감독은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서로 많이 알고 또 전술적으로도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결과를 내올 것이냐. 그동안 아스날이 맨시티만 만나면 힘을 못 썼던 것은 뭐 다른 감독대의 일이니까 아르테타 감독은 진짜 어떤 걸 보여주지? 이런 게 상당히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준비된 전술을요, 아르테타 감독은 이 아스날 딱 부임한 다음에 지난해 12월 27일 본머스와 경기가 데뷔전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공식 경기에서 여러분들 기록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확실히 이게 감독은 뭐 경력은 안 되지만 코치하면서 이게 하도 많이 전략을 짜서 그런지 15경기 모든 대회 치렀는데 아스날 와서 8승 5무 2패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올해 2020년 들어와서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패배가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아르테타 감독은 약간 준비된 어떤 전략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기의 예상 라인업을 보면서 누가 더 중요하지? 어떤 선수가 좀 중요할까 이거 말씀드릴게요. 자, 맨시티는 뭐 4-3-3 그대로 나오겠죠. 최전방에 아구에로, 스털링, 마레즈가 이렇게 쓰리톱처럼 세우겠죠. 그리고 이제 허리 쪽에는 다비드 실바, 페르난지뉴, 케빈 데 브라이너 딱 쓰고요. 수비 쪽에는 맨디, 라포르트, 오타멘디, 워커, 에데르송. 그리고 뭐 긴도안이나 사네나 뭐 베르나르도 실바나 로드리나 사실 그냥 여기 아무데나 선발 들어와도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스쿼드도 두껍다. 그리고 이제 멤버도 상당히 잘 쪼여져 있고요. 아스날은 4-2-3-1 형태로 쓸 가능성이 높아요. 최전방에 라카제트가 쓰고요. 오바메양, 진짜 다 먹여 살리죠. 오바메양, 외질 좀 올라와야 되는 페페. 그다음에 자카, 세바요스. 수비 쪽은 사카, 다비드 루이스, 파블로 마리, 베일인, 네노. 여기도 뭐 티언이라든지 아니면 소크라티스 아니면 마르티넬리 같은 선수들이 언제든지 뭐 쓸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팀 감독 다 모두 오밀조밀하게 한쪽에서 패스하다가 반대쪽으로 탁 줘서 상대의 일대를 시켜서 거기서 어떤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업 중에 중요한 선수들은 누구예요? 자, 메이테너 누구죠? 스털링과 마레즈가 터치라인 쪽으로 굉장히 벌려서 있다가 볼이 전환됐을 때 일대를 통해서 상대의 균열을 내는 것.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는 오바메양과 페페가 넓게 벌려져 있다가 볼이 전환돼서 오면 상대 수비수와 1대1 쳐서 균열을 이뤄내는 것. 이렇게 똑같은 어떤 형태의 똑같은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수의 약간 좀 포인트를 줘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오바메양은 또 하나의 어떤 기록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바메양이 제가 포지션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는데 기록적으로도 지금 오바메양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최단 경기 6번째로 역대 50골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75경기 뛰어서 49골을 프리미어리그에 넣고 있는데 지금 앤디 콜이 65경기 만에 50골 넣었고요. 앨런 시어러가 66경기, 바네스텔레이가 68경기, 페르난도 토레스가 72경기, 살라가 72경기. 다음에 이번에 골을 넣게 된다면 역대 프리미어리그에서 6번째로 빠르게
50골을 넣는 선수가 되는 거고요. 맨시티는요, 아구에로하고 케빈 데브라이너가 진짜 아스날의 엄청난 킬러입니다. 아니 아구에로는 지난 공식 대회 아스날과 12경기에서요 10골 넣었대요. 와, 근데 김덕배는요 프리미어리그 7경기에서 아스날 만나가지고 6골에 관여했는데 4골하고 2골을 넣었대네요. 이거 4골하고 2개 도움이죠. 이게 진짜 아스날이 어떻게 두 선수 진짜 잘 맞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재개되는 첫 경기 빅경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뭐 평일 일고 시간 새벽 4시 2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좀 힘드실 텐데도 재밌긴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되게 힘드실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에 달순의 라이브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K리그를 포함해서 이렇게 중계 일정을 하나 띄워드릴 텐데, 여러 가지 일정들 이제 여러분들 잠 다 잤습니다. 이제 회사나 낮에 학교 가셔가지고 주무시고요. 새벽에는 축구 보시는 날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